대동법이라는 게 이제 뭔가요, 교수님? 대동법은 일종의 이제 조세 제도의 한 종류인데요. 그 지역의 토산물을 바치는 공납에 대한 이제 새로운 대안입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그 전까지는 이제 마을마다 할당량이 있고 그러니까 가구당 너는 얼마를 내라 이렇게 이제 할당에 내려옵니다. 근데 그 기준이 가구당 기준이니까 빈부의 차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매기던 가구 기준으로 매기던 공납을 이제는 토지 소유를 기준으로 바꿔서 네. 부과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하면 요즘 같으면은 100평짜리 아파트에서도 한 가구, 그다음에 뭐 한 3평짜리 뭐 쪽방촌 또 한 가구 똑같은 세금을 그렇죠. 냈는데 이번에 기준을 토지 결수로 하다 보니까 땅 많은 사람이 훨씬 많은 세금을 내는 시스템이죠. 부자 증세 같은 게 네. 그렇죠 그런 네. 거죠. 일단은 그 당시에도 이런 그 법안 같은 것 제출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관리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양반 지주들이죠. 자기들이 그 대동법이 시행되는 순간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이런 상황이고 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특산물을 대신해서 바치는 중간 상인들이 나타나요. 공납이라는 게 예, 조세 브로커들 지금 왜. 그렇죠. 네.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지역에 송이버섯을 뭐 바쳐라 이렇게 되는데 그 지역에 생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쨌든 할당량에서 꼭 바쳐야 되거든요. 뭐 딴 지역에 생산되는 데 가서 살려면 이걸 대납을 해주는 쪽에서 이거 부르는 게 값이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주 뭐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고 이래서 이게 이권이 커지니까 막 양반들 관리들까지도 그래서 네. 강하게 저. 근데 많이 가지거나 처음부터 많이 가지거나 적게 가지거나 조세 부담이 같다라고 하는 것 이거 자체가 너무나 비상식적인 건데 요거 하나 바꾸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건가요? 좀 명망 있는 그런 이제 신료들이 대동법을 강하게 하자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시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추후에 이제 성과를 보면서 차츰 늘려가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경기도에서 이미 충분한 성과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국까지 확대가 되는데 100여 년이 걸려요. 그만큼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확대에 대한 반대 움직임도 거셌다는 거죠. 광해군이 또 친아들이 반대에 또 밀린 건가요? 이 재미있는 게 광해군 때 대동법이 나온 건 사실이지만 그러면 광해군이 정말 대동법을 제정하는데 어느 정도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광해군은 사실은 약간 소극적이었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네. 대동법 하면 광해군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사실이 그렇진 않네요. 지금 이게 워낙에 폐해가 워낙에 컸던 네. 제도인데 이거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광해군 때 네. 여러 가지 이제 추정이 가능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납 중간 상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금 내가 이제 가령 이제 그걸 담당하는 고위 관료라고 할 때 여러 후보자 중에서 누구에게 박납의 특권을 주는가? 그 사람이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리베이트가 들어온다거나 뭔가 다른 식의 그 반대 극부를 제공하죠. 근데 이것이 거의 층층시하로 묶여 있는 연계망이기 때문에 뭐 아무런 증거는 없고 기록은 없지만 아마 최고 통수권자한테까지도 뭔가 그런 그 이권이 좀 일부 들어가지 않았을까. 전후에 네. 그 왕실 재정도 안에 파탄이 나 있는 예. 상황이어서 아예 노골적으로 대놓고 막 벼슬까지 팔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있을 법한 얘기인 거 아니에요? 유교 사회에서는 공납이 갖는 특별한 정치적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방 관리들은 나는 당신 군주의 신하입니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네. 바로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의 토산물을 직접 바치는 겁니다. 이게 공납자의 이제 뿌리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근데 이것을 다 쌀로 바꿉시다 라고 할 때에는 경제적인 것으로 볼 때는 의미가 있지만 네. 전통적인 정치 의식으로 볼 때는 군주 입장에서 볼 때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토산물을 직접 받아야지만 군신 관계가 계속 증명되는데 갑자기 이걸 쌀로 내라 그런다 그럴 때 선뜻 내가 이걸 바꾸면은 조세 제도 차원을 넘어서 정치 문제까지 비화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이 끝내 최종 그렇죠. 승인을 한다는 거죠. 거죠. 그렇죠. 이게 국가 최고 책임자가 예. 모든 일이 지금 처음 하는 건 그만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건 분명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대동법이 나올 수 있었던 데는 광해군이 했던 그 인재 등용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광해군이 이제 즉위를 하자마자 이제부터는 당파에 상관없이 정말 어진 인재를 등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 포고문을 내리는데 네. 거기에 맞게 초창기는 정말 뭐 남인이건 서인이건 이런 당파에 상관없이 인재들이 많이 등용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 이 대동법도 이원익이 주창한 그렇죠. 거죠. 네. 예.